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어떤 대화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답정한 친구가 있어요. 어제는 글쎄 나 선배들이 자꾸 아이유 닮았다고 함. 뭐가 닮았다는 거야? 라고 하더라고요. 노답이네요. 아 진짜 닮았을 수도 있죠. 조금. 동공. 네, 하도 어이가 없어서 카톡을 씹었더니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답정한 친구 퇴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라고 물으셨는데 아 많아요 주변에 이런 친구. 아, 너무 얄미워서 안 닮았다고 할 것 같아. 어 진짜? 안 닮았어. 전혀 안 닮았어 내가. 전혀 안 닮았어 진짜. 어디가? 아 진짜 궁금하다.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. 나도. 봐야지 우리가 뭐 닮았네 안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.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이유 닮았다고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닮았다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.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들은 약간 그거야. 내가 아이유보다 난 거 같은데 왜 나를 낫지? 아이유랑 비교하지? 라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여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에요?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? 여자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여자가 만약에 그냥. 여자한테 하면은 약간 재수없죠. 좀 재수 없어요? 여자애들이 안 좋아하겠다. 어, 여자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자분들 이렇게 막 보면은 나 뭐 닮았다가 막 아 너가 낫지 약간 이런 거 봤거든요. 그게 절친한 사람들끼리. 아 절친한 그거 뭔지 알아요? 맞아 맞아. 진짜 친구와 좀 덜 친한 친구의 차이점이 있잖아. 넘어졌을 때를 보면 안 돼요. 넘어졌을 때? 넘어졌을 때 별로 안 친한 친구는 어 고개 괜찮아? 안 다쳤어? 이러는데 진짜 친구야 아 대학생이다! 남자는 그 친구이다 맞아 맞아 지금 뭐하냐 이런 게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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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그리의 TV